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유럽 출장길에 올라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ASML과 IMEC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 먼저 네덜란드 총리를 만난 뒤 ASML 본사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자, 이러한 횡보는 TSMC나 인텔 등 경쟁 기업들보다 먼저 EUV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최근 완성차부터 빅테크까지 미세공정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기업 간의 EUV 장비 확보전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파운드리를 물론이고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유럽 최대 반도체 연구소인 IMEC를 방문해서 반도체 분야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출장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오게 될지 앞으로 나올 소식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어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에 기반한 메인넷인 위믹스 3.0을 공개를 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인 위믹스 달러도 출시를 했습니다. 자체 메인넷과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해서 이 코인 생태계를 성장시키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이 위믹스 달러 같은 경우에는 동일 가치에 해당하는 위믹스 코인이나 또 기타 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이 루나 테라와 다른 점은 알고리즘 기반이 아니라 법정 화폐 및 다른 스테이블 코인인 USDC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게임과 탈중앙 금융을 갖춘 플랫폼으로 확장시키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밖에 P2E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 플레이를 통해 포함해서 다른 서비스 플랫폼들도 공개를 했고 다음 달 1일부터 테스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 좀 불안한 시선들이 많은데 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앞으로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레이저셀과 위니아에이드 그리고 보로노이 총 3개의 기업이 일반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요. 결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레이저셀만이 이 증시와 IPO 한파를 뚫고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요. 경쟁률 1845대 1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유통 플랫폼 기업인 위니아이드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에서는 인기를 끌었지만 이번 일반 청약에서는 외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물 설계 전문 기업인 보로노이는 최근 이 바이오주에 대한 차가운 투자 심리 속에서 경쟁률 5.57대 1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실적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소부장 기업들을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셀은 오는 24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또 첫날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가 자회사 위직 스튜디오와 함께 RBW의 공동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지분 14.96%를 확보해서 2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RBW는 걸그룹 마마무가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 IP 기업입니다. 현재 4,000곡 이상의 음원 IP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양사는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공동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NFT나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컴투스 최근에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기존 사업들과 어떤 시너지를 내게 될지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